오늘 뉴스 3 네. 여러분께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신용거래 잔고가 아주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 빚내서 하던 분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잔고라는 게 이제 네. 증권회사에서 돈 빌려가지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죠. 네, 빚을 내서. 예, 만약에 정프로가 1,000만 원 예탁금이 있다 그러면 아, 나 1,000만 원 더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네.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줄질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약세장에도 계속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네. 그만큼 상승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그렇죠. 아, 예. 이게 올라갈 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신용 잔고가 17일 오늘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 이틀 전 것까지 이제 발표가 되니까 17일 기준으로 8조 5,422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12일에 보니까 10조 260억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거래일 만에 1조 5천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기간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담보 부족 계좌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담보 부족 계좌. 예, 그러니까 이제 증권에서 전화 오는 거지. 아까처럼 삐 소리 나면 받으면 아 정프로님, 네? 저 계좌에 네, 네. 예, 돈을 넣든지 안 그러면 주식 내일 팔아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에이, 알았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예, 네.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푼이라 건지려고 이제 파는 거죠. 아, 그 전에 미리.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용 담보 부족 계좌에서 매물이 나온다. 네. 눈물에 이제 매물이 나온 그거고. 두 번째는 아, 알았어요. 돈 있으니까 좀 기다려서 돈 갖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꺼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매매로 끄든 아니면 돈으로 끄든 이제 끈 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신용이 1조 5천억이 감소한 것은 수급상의 이 건강성이 회복됐다고 보이는 거지만 네. 단기간에 걸쳐서 눈물의 매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돈을 근데 제가 지점에 있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전 같으면 거의 반대매매 때문에 이렇게 매물화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돈이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돈을 갖다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마통을 하시는지 뭐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건강하다. 자기 돈 바닥권을 다진다 이런 얘기. 아, 그게 하는데. 줄면 바닥권을 다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매수세는 좀 불안한 매수세예요. 돈을 빌려서 사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바닥은 왜 우리들이 다 네. 다져야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래서 이제 예. 일단은 그 수급상으로 신용 잔고가 줄어서 기본적으로 이 개인 단에서의 어떤 그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매수의 건강성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네. 건전해졌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데 최근 한 열흘 사이에 3조 6천억이나 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기자분이 3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아, 파는 것도 팔아치웠군요. 네, 팔았다가 아니라 팔아치웠다라고 굳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느낌이 왜 팔아치웠다라고 썼을까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논점은. 아.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올해 이제 조금 뭐 이제 리바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추정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가 10만 명 신규 고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네네. 그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네. 언택트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10만 명 신규 고용해가지고 일감이 많아졌다라는 건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삼성전자 만드는 D램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전망인데도 네. 그럼 외국인이 왜 파냐? 반도체 업황을 안 좋게 보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한국만 나빠서 파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흥국 펀드 중에서 네. 야 빨리 유동성 확보해야 되니까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액면 분할했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전 같으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개인들 손이 잘 안 나가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예, 개인 빼고 기관과 외국인 간에 주고받고만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사실은 일부 개인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4만 원, 5만 원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 개인들이 다 개인들이 받아주는구나.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여기 기사의 어떤 헤드라인은 삼성전자 울면서 파는 외국인들 가장 아픈 손가락부터 판다. 저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아, 이 주식 싫어.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그 윗단에서 팔아야 된다. 네. 삼성전자를 아니요. 그 펀드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라. 그럼 펀드 매니저 입장에선 가장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파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 직전 몇 달 이제 1월 달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6만 원까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27% 고점 대비 27% 빠졌는데 네. 어쨌든 이 빠지는 것도 만약에 이게 개별 종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매물 혹은 이 정도의 10분의 1 매물만 해도 네. 한 60, 70% 빠져버렸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이게 일종의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는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 뭐 이런 데서 주식 동학 뭐라 그러더라? 주식 동학 운동인가? 뭐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외세 주식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어? 주식 자리 환다 뭐 이런 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용어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사실 네네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예, 뭐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냉정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 냉정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 투자에도 민족주의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게 삼성전자를 눈물을 머금고 판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지 네. 몇 개월 지나면 예,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예, 전반적으로 빠질 때 지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 네.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코스닥 인덱스 투자한 분들은 뭐 며칠 플러스가 나기도 하는데 네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코덱스 같은 거 뭐 ETF 같은 거 플러스가 날 수가 없구나. 계속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발목을 잡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한번 다시 한번 모실 계획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어떤 건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체 마켓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 인더스트리가 살아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너무나 아깝지만 불가피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는 네. 그런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중국이 지금 미국 3대 신문사의 기자들을 추방을 했는데 이게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제 언론 전쟁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게 어제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태스크포스 왔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표정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와서 이제 스태프들 소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이 사태를 중국이란 차이나라는 얘기를 꼭 써요. 이번 이 사태 배경에 그렇게 쓰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들으면 중국에서 이제 아 우리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WHO에서 명명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트럼프는 항상 차이나를 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자들이 뭘 네. 썼냐면은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병자다라는 제목으로 외부 기고문을 싣고 사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특파원들 3명을 기자증을 적격을 취소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기자증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거의 자동 갱신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대체로 3대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근무하는 3명의 기자가 이 기자증이 만료된 사람들은 반납하고 나가라. 10일 내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상의 추방이다. 기자증을 반납하면 중계 체류할 수가 없어요. 아, 기자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와중에도 싸우냐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네. 에, 자기네들 이제 나가 있는 이제 관영 실화통신이라는데 이런 관영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근데 여기 인원 규모를 미국에서 또 강제적으로 줄이게끔 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라. 네.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기자들 언론의 어떤 이걸 매개로 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무역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다 죽자는 얘기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날선. 신경전? 사실 뉴스가 많이 묻히고 있는데 네. 사실상 뉴스를 쭉 팔로우업 해보면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 공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다음에 아마도 무언가 이 앙금이 남아서 무언가 또 둘 간에 어떤 그 경제적인 갈등 구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뭐 다 죽자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네.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들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온 건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중국은 또 미국한테 무슨 데이터 공개하라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긴 있더라고요. 뭐 네. 이 지금 관련 질병 관련 뉴스가 이제 다 덮고는 있습니다만. 네. 자, 과연 미국과 중국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그 태스크포스 회견할 때 네. 한 가지 잠깐 주식이 약간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무슨 아,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를 하면서 FDA에게 네. 예, 불가피한 거 말고는 네. 레귤레이션을 바꿔서 속도를 내라. 임상실험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신약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FDA에다가 자기가 오더했다. 아, 빨리 이거 만들라고. 네, FDA가 이제 정해진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라. 네네.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네,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둬서 네. 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오더를 했다라고 해서 어제 길리아드 같은 거로 계속 올라가더라. 네, 그리고 의약 그 바이오 업체 중에 신약의 개발의 가능성이 있거나 유통체인을 갖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조만간 어쨌든 FDA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FDA 관련해서 네. 지금 뭐 독일 같은 데나 지금 중국도 뭐 계속해서 이 약 치료제 혹은 뭐 백신 이런 거 개발에 굉장히 지금 백신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백신은? 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타미플루 같은 네? 치료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예, 이번 사태 어떤 해결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채팅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가격 그리고 테슬라 가격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좀 하시네요. 역시 그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고 네. 테슬라는 최근에 900몇 달러에서 500달러대로 왜 좀 사지? 그렇게 못 사서 난리더니 저요? 아니 저는 안 사죠 테슬라. 저는 테슬라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